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7라운드입니다. 오늘 해설의 박정선 구단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8개 팀이 동시에 대결을 펼치는 통합 라운드인 7라운드입니다. 이 오늘 대구에서 가장 좀 주목되는 매치가요. 바로 이 1위와 2위 팀의 대결, 서울 부흥탁수와 인제 하늘내린의 만남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순간을 모든 팀이 맞이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 그중에서도 1, 2위 팀 간의 격돌, 게다가 에이스 간의 격돌이 오늘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네. 참 흥미롭게 흘러갈 것 같습니다. 네, 또 이번 7라운드는 전반기 마지막 대결이기 때문에 각 팀에서 참 멋진 모습들을 많이 보여줄 거라 생각이 드는데요. 먼저 6라운드까지의 팀 순위표 살펴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네, 현재까지의 팀 순위입니다. 오늘 서울 부흥탁수 인제 하늘내린이 만나게 됐어요. 네, 두 팀이 팀 전적은 5승 1패로 동률인데 개인 승수에서 조금 차이가 나죠. 이 부흥탁수 팀 같은 경우에는 5승을 전부 3대0 승리로 거두었습니다. 아, 네. 개인 승수가 15승 3패라는 엄청난 전적이고 현재까지는 뭐 인제 하늘내린과 함께 가장 강력한 팀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네, 3위와 4위는 포항포스코킹 대 경기 SG골프고요. 5위 팀들이 많습니다. 네, 지금 2승 4패 팀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뭐 전반기도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여수 거북선 팀까지 이제 선수들의 컨디션만 살아난다면 앞으로가 기대가 됩니다. 7라운드 1경기 포항 포스코킴 대과 서귀포 최신리의 대결입니다. 네, 이번 통합 라운드에는 이 용병 선수들이 많이 등판을 하죠. 왕천싱, 루이, 위징 이런 선수들이 전부 등판을 하는데 그 용병 선수들의 활약이 2016년 굉장히 뛰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 활약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이 국내 선수들의 반격도 좀 기대가 되고요. 흥미로운 대진이 되고 있습니다. 네, 7라운드 2경기는 서울 부강탁수와 인제 하늘내린의 대결입니다. 네, 정말 빅뱅입니다. 이 두 팀, 최정 선수, 위징 선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자 기사 두 명을 보유한 이 부강탁수 팀이 예상대로 현재까지 선두를 유지하고 있는데 이 인제 하늘내린 팀이 참 만만치가 않습니다. 또 서울 부강탁수는 김신영 선수도 선전을 해주고 있잖아요. 네, 그렇죠. 김신영 선수가 지난해와는 뭐 180도 바뀐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까지 5승 1패를 기록 중이고요. 인제 하늘내린 팀, 지난해 우승팀입니다. 이 팀의 에이스 오유진 선수가 현재까지 5승 1패를 기록 중인데 이 중국의 1인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7라운드 3경기는 경기 SG골프와 경기 호방건설의 대결입니다. 네, 지금 서울 부강탁수팀이 현재 세계 여자바둑계의 투톱을 보유했다면 SG골프 같은 경우에는 박지은 선수와 루이나이웨이 선수라는 지난 15년간 여자바둑계를 이끌었던 선수들이 지금 나란히 포진이 되어 있는데요. 현재까지는 3승 3패이지만 이 선수들이 본 모습을 보여준다면 훨씬 상위권까지 치고 올라갈 수 있는 저력이 있는 팀이고 또 경기 호반건설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4연패를 당하다 2연승으로 이제 반등에 성공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박지현 선수, 이 주장 선수가 살아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가 더욱더 주목이 되는 그런 팀입니다. 7라운드 4경기에서 이 두 팀이 만났습니다. 여수 거북선과 부안 곰소소금의 대결인데요. 네, 지금까지는 사실 이 두 팀이 의외로 하위권에 처져 있는데 이민진 선수의 활약과 또 이 신예 김다영 선수의 살아나는 모습 이런 것 등이 이제 기대가 되는 팀이 바로 여수 거북선 팀이고요. 김혜민 선수가 굉장히 지금 잘해주고 있고 앞으로도 잘해줄 것으로 기대가 되는데 네. 부안 곰소소금 팀도 이 뒤를 받쳐주는 선수들만 제 역할을 해준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위치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저력 있는 팀입니다. 네, 오늘 중위권 팀들의 매치도 많아서요. 팀 순위가 아주 긴박하게 좀 바뀔 거라는 예상이 좀 되거든요. 네, 그렇죠. 지금 2승 4패 팀이 세 팀이나 있는데 오늘 경기 결과에 따라서 중위권까지 올라갈 수도 있겠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이 과연 진정한 태양이 누구인지 그 팀이 가려집니다. 네, 오늘 1위와 2위 대결 오늘도 중계대국 위징 선수, 오유진 선수의 대결이거든요. 네, 이 위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 랭킹 1위이고 뭐 최근에 가장 잘 나가는 중국 여자 기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오유진 선수도 현재까지 5승 1패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그 인제 하늘내린을 선두로 이끄는 에이스 오유진 선수의 과정을 보면 지금까지 루이나이웨이 선수도 꺾었고 네. 왕천싱 선수도 꺾었습니다. 그러자 끝판왕이 나왔거든요. 오늘 대결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네, 왕천싱 선수를 꺾은 또 오유진 선수와 위진 선수의 대결인데요. 어떤 결과가 나올지 궁금해집니다. 1위와 2위 팀의 대결 대국장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둑 두는 여자는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통합 라운드인 7라운드입니다. 전반기 마지막 대결이 될 텐데요.
여수 거북선의 김다영 선수와 부안 곰소소금의 이유진 선수의 대결입니다. 네, 김다영 선수가 지난 라운드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승리를 거두었죠. 서울 부강탁스의 위진 선수와 인제 하늘 내린의 오유진 선수의 매치입니다. 네, 정말 기다리고 기다리던 그런 대결이 성사가 되었습니다. 네, 오늘 대결이 어떻게 보면 이 상위권 팀들 간의 대결, 그리고 약간 하위권 팀들 간의 대결 이렇게 나눠지거든요. 네, 뭐 그렇기 때문에 비슷한 처지에 있는 팀끼리의 만남이라서 더욱더 이 중요한 일전이 될 것 같고요. 지금 최정 선수와 위징 선수는 같은 팀에 있기 때문에 두 선수가 만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면 가장 보고 싶은 대결은 역시 위징 선수와 오유진 선수가 아닐까 싶은데 그 대결이 오늘 성사가 되어서 저도 참 기쁜 마음으로 관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우연치 않게 두 선수가 만나게 됐어요. 네. 대결이 시작되었고 오유진 선수의 흑번입니다. 네, 현재 위징 선수가 5승, 오유진 선수는 5승 1패를 거두고 있는데요. 위진 선수가 이 5라운드 때 한번 참가를 안 했었는데요. 네. 당시에는 또 팀이 3-0으로 패점을 안게 됐어요. 그렇습니다. 뭐 우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만큼 부강탁스 팀에서 위진 선수의 이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팀에서도 뼈저리게 느꼈을 테고요. 뭐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위진 선수가 지금 최정 선수와 함께 세계에서 가장 강한 여자 기사니까요. 네. 그런 선수들을 둘이나 보유하고 있는 서울 부강탁스입니다. 하지만 또 오늘 인제한을 내리니 3-0 스코어로 만약 부강탁스 팀을 꺾으면 또 순위는 뒤바뀔 수도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전이고 그리고 최정 선수, 이 부강탁스 팀에서 위징 선수와 함께 투톱이라고 할 수 있는 선수인데 이 선수가 후지사와 리나 선수와 만납니다. 이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사실 세계 여자바둑 대회에서는 뭐 최정 선수나 위징, 오유진 선수보다는 좋은 성적을 기록한 적은 없습니다만 현재까지 여자바둑 리그에서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거든요. 이 일본이 자랑하는 신예 기사를 상대로 최정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 것도 기대가 큽니다. 네, 후지사와 리나 선수가 이제 3라운드 그리고 6라운드에 출전했었는데요. 그 두 대결 모두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올해는 정말 용병 선수들이 성적을 잘 내주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왕천싱 선수만 약간 주춤할 뿐 나머지 선수들은 뭐 거의 전승을 하다시피 하고 있고요. 대단한 활약이죠. 네, 오늘 두 선수의 대결 어떤 초반 진행이 나올지부터도 좀 궁금해집니다. 벌써 이 위징 선수의 여섯 번째 수만 보더라도 이 바둑은 뭔가 전투적으로 흘러갈 확률이 높아 보인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오유진 선수의 기풍은 잘 알려진 최정 선수의 기풍과 비교를 해봤을 때는 거의 정반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는 후반 계산력이나 형세 판단이 굉장히 뛰어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면에서 위징 선수도 지금 적극적으로 여섯 번째 수부터 걸쳐가는 모습이고 이렇게 된다면 네 저렇게 양걸침을 했을 때 이제 전투로 흘러갈 확률이 높습니다. 네, 먼저 붙여가는데요. 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젖히고 이런 식으로 진행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 이쪽을 가는 데까지 이런 진행이 예상이 됩니다. 네. 붙일 때 이제 간혹 뒤로 받고 이선으로 호구 치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발이 느리다는 느낌이 있고 흙이 먼저 이곳을 향할 수 있어서 백은 지금의 배석에서는 끼어 있는 정석이 훨씬 많이 등장합니다. 아, 그냥 들어갑니까? 지금의 이 정석이 조금 더 전투적인데요. 오유진 선수도 뭐 기세에서 상대에게 밀리기 싫다는 뜻을 방금 전에 정석 선택에서 내비치고 있습니다. 두 선수가 이 초반부터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백이 이곳을 젖히는 것과
또는 이쪽을 붙이는 것, 이 두 가지 정도가 눈에 들어오는데요. 붙이고 이곳을 꽉 이어서 네. 막으면 이렇게 진행되는 것이 이제 과거의 정석이었습니다. 뭐 지금도 둘 수는 있습니다만 제가 과거의 정석이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최근에는 잘 등장하진 않습니다. 왜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뭐 서로 둘 수 있는데 유행이 조금 지났다고 봐야겠죠. 이쪽을 젖히는 수가 조금 더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요. 실천은 과거의 정석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그 정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흙은 이쪽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중앙을 나오면 흙은 상변을 벌리는 진행이 되겠죠. 오늘 두 선수가 첫 대결은 아닌데요. 일단 상대 전적은 2-0으로 의진 선수가 앞서 나가고 있어요. 이 오유진 선수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그러면 이 한국의 여자 바둑 1인자 최정 선수와 중국 여자 바둑 1인자 위징 선수를 만나면 지금까지는 힘을 잘 못 쓰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점 앞으로 오유진 선수가 더 크게 성장하기 위해서는 넘어야 할 과제일 테고요. 약간 심리적인 면이 작용할 수도 있을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리고 처음 만났을 때 이미 호되게 당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앞으로 더욱더 좀 극복해야 될 그런 상대성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보면 오유진 선수가 최정 선수에게 이렇게 밀리는 모습을 보이는 과정에서 처음 이 오유진 선수가 최정 선수와 만났을 때에 비해 지금 갈수록 좀 내용이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상대를 할 때 있어서요. 그런 걸 보면 역시 심리적인 측면도 많이 고려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 초반 기세면으로는 심리적으로 밀리지 않는 듯해 보이거든요. 네. 하지만 뭐 기세가 승리를 말해주는 것은 아니니까 얼마나 평소대로 이제 둘 수 있는가 그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오유진 선수는 워낙 이 냉정함으로 유명한 선수니까요. 네. 그런 점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테고요. 일단 초반에는 고전 정석이 등장이 되었네요. 네. 저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정석이 오랜만에 등장했습니다. 그대로 흘러갔네요. 이 정도면 대형 정석에 속하는 거 아닌가요? 일단 초반에 바둑판의 4분의 1 가까이가 꽉 찼습니다. 백은 실리, 흑은 세력을 얻어갔습니다. 이제 다음에 흑은 이쪽을 걸치는 것도 좋고 또 이쪽을 협공하는 것도 좋은 자리죠. 양쪽을 맛보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징 선수가 이곳을 붙이거나 이곳을 날일자를 하거나 지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 순간이에요. 보통이라면 우상 쪽에 이제 귀로 붙이는 것이 무난합니다. 여기를 둔다면 하나 걸치고 흙도 이곳을 다가온다든지 이런 진행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이쪽을 백이 붙였을 때 우상에 관해서 이쪽으로 젖히는 것이 더 많이 쓰이는 정석입니다만 네. 이 진행은 지금 상황에는 맞지 않습니다. 이제 주변 배석 상황을 봐야 하는데요.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된다면 흙의 벽이 무용지물이 되죠. 그래서 이 벽을 살리기 위해서는 흙도 최대한 상변 쪽에서 다가서는 것이 옳은 방향입니다. 위징 선수 방향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요. 날일차로 씌었어요. 이 수는 좀 세력을 견제하겠다는 건가요? 지금 이쪽을 붙여도 어차피 상변을 흙이 먼저 다가올 수 있으니까 그럴 바에는 차라리 흙이 이곳을 다가오기 힘들게 만들기 위한 그런 수법이 지금 중앙에서 덮어 씌우는 수입니다. 지금 이렇게 다가오는 수는 한 칸을 띄어서 네. 이것은 흙이 좀 이상하거든요. 백돌이 귀 쪽으로 향해 있는 것이 아니라 바깥쪽으로 날일자 되어 있기 때문에 백의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일단 이곳은 하나 걸쳐둘 필요가 있고 이제 그 다음 흑의 선택이 문제입니다.
전투를 좋아하는 선수라면 여기서 바로 이 날자 사이를 건너붙일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좌측에 벽이 있기 때문에 부분적인 전투는 백이 유리한 싸움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흑도 충분히 이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충머리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지금 이쪽을 붙일 때 한 점을 잡으면 흑은 네. 그냥 뒤로 단수 쳐서 만족이죠. 지금 상황에서는 이 진행이 충분히 둘 수 있습니다. 붙여서 끊어간다면 정말 이 초반 전투가 나올 텐데요. 네, 근데 오유진 선수의 기풍으로 봐서는 그 날짜 사이를 건너붙일 확률이 좀 낮아 보이고요. 좀 더 무난하게 끌고 가지 않을까 예상합니다. 이 오유진 선수의 기풍이 잘 느껴졌던 바둑이 지난 6라운드 루이나이웨이 구단과의 대결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 바둑은 사실 초반부터 전투로 흘러가긴 했습니다만 이 오유진 선수가 중반 이후에 정확한 형세 판단으로 착착 정리해 나가는 모습, 그런 모습이 바로 오유진 선수의 장기거든요. 오유진 선수는 뭐 중간에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무난하게 흘러갈 수도 있습니다만 이 형세 판단을 바탕으로 해서 국면을 정리하거나 혹은 좀 이렇게 돌진하거나 그런 선택을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이 6라운드까지 또 좋은 결과들이 있었고요. 최정 선수나 오유진 선수나 아주 어렸을 때부터 그 재능은 이미 인정을 받았고 많은 지도 사범들이 앞으로 이 여자 바둑계는 이 두 선수가 좀 이끌어 갈 것이다. 그런 이야기를 정말 저도 한 10년 전에도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기대대로 성장을 해서 지금 쌍두마차가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 여자 랭킹으로만 보면 최정 선수가 압도적인 1위고 오유진 선수는 현재 4등입니다. 4등이긴 하지만 뭐 공동 2위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앞서 있는 뭐 김혜민 선수나 박지은 선수와 한 계단씩 차이가 나요, 랭킹이. 네, 그만큼 여자 바둑에서는 믿고 있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사실 위재인 선수도 나이가 굉장히 어리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97년생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오유진 선수는 위진 선수보다도 한 살 더 어려요. 그렇습니다. 앞으로가 더 기대되는 선수들이죠. 국적은 다르지만 위진 선수도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좀 기대가 되고요. 특히 위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남녀 통합 기전 신인왕 출신입니다. 그 당시에 결승 상대가 리친청이었는데 그 리친청 선수에게 결승 3번기에서 승리를 거둘 정도고 역대 이 여자 신인왕은 위진 선수가 처음이었습니다. 현재 서울 부강탁스와 인제한을 내린 위진 선수, 오유진 선수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고요. 동시에 시작한 대국이죠. 여수 거북선의 김대영 선수와 부안 곰소소금의 이유진 선수의 대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대국도 초반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함께 만나보시도록 하죠. 김대영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대구 우화기 쪽부터 출발이 되었네요. 네, 재미있는 점은 지금 좌화기에 흑도 백도 돌이 없습니다. 네. 얼마나 급하게 싸우고 싶었으면 시작부터 바로 전투로 돌입하는데요. 지금 정석 진행 수순을 제가 정확히 보진 못했습니다만 지금 형태로 봐서는 네 번째 수로 걸치니까 흑이 위로 두고 이곳을 붙인 것 같아요. 이 붙이는 수는 약 10년 전에 이세돌 구단이 처음 사용했던 수입니다. 그러자 끊고 이곳을 둬서 지금 들어간 것 같고요. 네. 이런 장면에서 보통은 흑이 이곳을 두 칸을 벌리는데 이유진 선수는 이제 당장 싸우자는 뜻으로 여기를 두었죠. 그러자 이렇게 약간 좌측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다가 한 칸을 띄고 밀어 올리고 쌍립을 섰습니다. 두 선수가 원래부터 이렇게
좀 전투적인 바둑을 좋아하냐요? 이유진 선수가 좀 더 적극적인 기풍이라고 느꼈습니다. 물론 이 전투를 피하는 선수들은 거의 없습니다. 하지만 김다영 선수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좀 더 전투적이고요. 김다영 선수는 이 지난 라운드에서 보여준 모습으로 봐서는 이 후반이 굉장히 강하고 또 이 끈기가 있는 그런 선수라고 느껴졌습니다. 네, 과연 좌하계 쪽 갈 시간이 있을런지요? 지금 귀를 남겨둔 채 싸우기 때문에 지금 이 전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누가 먼저 빠르게 결정을 짓고 나서 귀로 향하느냐 하는 점이죠. 우유진 선수는 네, 결국 다가서는 수, 상변의 수를 선택을 했습니다. 네, 아, 이쪽으로 다가섰네요. 이쪽으로 다가서니까 여기를 붙였습니다. 한 칸 뛰어도 이제 어차피 뛸 생각이었을 텐데 제가 백이라면 한 칸 뛰고 뛸 때 이제 이쪽을 붙였을 것 같거든요. 위진 선수는 그 자세보다 모양은 좁지만 이렇게 지키는 것이 더 낫다는 판단인데 네. 어느 것이 좋은지는 불분명합니다. 김다영 선수는 중앙 쪽 한 번 더 뛰어두었고요. 네, 지금 그곳을 한 칸 뛰고 흙이 받으면 이제 귀로 향하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이유진 선수도 지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이 장면에서 과연 귀를 향할 수 있을지 여부입니다. 이곳을 덮어 씌우고 받으면 계속 덮어 씌웠을 때 이제 그때 조금 갑갑하다면 역시 흙은 귀로 가지 않고 지켜야 되죠. 지금 선택의 기로입니다. 뭔가 귀를 가고는 싶은데 또 이 하변도 걱정이 좀 되고요. 네. 일단 여기까지의 포석은 김다영 선수가 정석 선택이 조금 좋아 보여요. 먼저 걸쳐가면서 진행된 변화요. 네. 아, 귀를 가네요. 이유진 선수도 지금 평범한 행마로는 지금 흐름이 조금이라도 안 좋다고 느꼈기 때문에 일단 귀를 지키고 나서 두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흑은 항상 뭐 이런 자리는 선수로 들어서 뭐 안에서 안녕을 갖추는 데에는 문제가 없죠. 네, 그래서 김다영 선수도 우변으로 먼저 향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지금 이렇게 진행되는 과정에서 이 한 칸 뛴 수로 뭔가 귀를 먼저 건드리는 것이 없을까 하는 생각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네요. 실전에 한 칸 뛰고 그냥 이렇게 치받아서 정리가 되었지만 네. 백도 어쨌든 간에 좀 의외의 수법으로 귀를 붙였기 때문에 흙이 반발한다면 이 한 칸 띄고 치받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뭐 이런 식으로 마늘모를 두면서 젖히는 것과 나오는 것을 맛보고 그러니까 그래도 치받는다면 나오고 나서 다음 이곳 날짜를 볼 수도 있는 진행이었거든요. 그것이 조금 더 치열한 수법이었다면 오유진 선수는 그냥 무난하게 진행시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여기는 보통 걸치는 것이 좋은데 그 과정을 생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위진 선수가 먼저 걸치게 됐죠? 네. 별 고민 없이 바로 갔죠. 그만큼 가고 싶었던 자리이고 이곳에 이런 세력 모양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보통 이런 곳을 하나 걸쳐두고 손을 빼는데 보석 감각에 있어서는 약간 위진 선수에게 밀리고 있습니다. 네, 하변에 가게 되고요. 네,
이제 백도 우변을 벌리겠죠. 우변도 굉장히 좋은 자리입니다. 이 정도 벌리면 포석은 백이 괜찮아 보입니다. 이 세 네 명의 대국자 중에 오유진 선수만 먼저 초읽기에 들어갔네요. 네, 그만큼 초반에 대해서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물론 지금 초반 포석에서 약간 뭐 흐름이 좋다, 흐름이 나쁘다 이것은 뭐 형세를 완벽하게 대변하지 못합니다. 그래도 지금까지의 진행은 역시 오유진 선수가 두 번 정도 뭔가 좀 아쉬운 형태가 남았는데 이제 이쪽을 걸치지 못한 것과 이런 식으로 모양을 키우는데 백돌이 이렇게까지 강하다면 역시 이 모양을 키우는 데 있어서 조금 제약이 있겠죠. 다음에 백이 뛰어들 때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에 있어서 지금 당장 삭감을 가는 것도 좀 두터움을 이용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진행이 되어도 위징 선수의 한 칸 띄고 붙인 것이 나은지 이것이 나은지는 조금 어렵긴 합니다만 여기를 그래도 붙였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도 좀 반발을 해보고 싶은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오유진 선수 상변 삭감을 해갑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전반기 마지막 라운드 7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1위, 2위 팀과도 5위, 8위 팀이 만났는데요. 잠시 후에 계속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 두는 여자들 아름답다. 2016 MDM 한국 여자 바둑 리그 7라운드입니다. 위징 선수와 오유진 선수 대국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딴 연도 위징, 2010년도 오유진 선수는 12년도에 입단을 했습니다. 네, 위징 선수가 지난해에는 사실 기대만큼의 성적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4승 3패를 기록을 했는데 이 명성에 비하면 조금 안 좋은 성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난해 적응을 마친 위징 선수가 이번 시즌에는 5전 5승입니다. 오유진 선수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또 올해도 성적도 굉장히 좋은데요. 네. 5승 1패죠. 오유진 선수가 지난해 MVP죠. 그 정도의 활약을 했었고 이번 시즌에도 인재 팀의 에이스로서 제 역할을 톡톡히 해주고 있습니다. 네, 서울 부강탁수와 인재 하늘내린의 통합 7라운드 대결입니다. 이제 위징 선수도 초읽기에 몰리게 되었습니다. 상변에서 첫 번째 전투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이곳을 삭감을 가니까 오유진 선수도 그냥 받아주기는 좀 폭이 좁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한 칸을 띄웠고 지금 여기를 들여다보고 네, 깊숙이 들어갔습니다. 흑의 진영이었던 곳에서 지금 이렇게까지 깊게 들어왔기 때문에 오유진 선수의 뭐 다음 수는 이 덮어 씌우는 이한수 뿐입니다만 그 이후의 싸움이 참 어렵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네, 쉬어갑니다. 여기서 백액마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곳을 붙여서 나오는 것과 날일자로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날일자로 나오면 이제 흑도 날일자를 두고 그때 백도 다시 날일자를 해서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씌워가야 되나요? 지금 한 번 더 씌우는 것은 이쪽이 좀 문제죠. 이쪽에 움직이는 뒷맛이 있어서 백이 그냥 이렇게만 나와도 씌운 것이 과연 득인지는
의문이에요. 오진 선수 급소를 먼저 가면서 상대 응수에 따라 지금 중앙 쪽 틀어막는 방법을 달리하겠다는 겁니다. 재미있는 수가 나왔는데요. 이 수에 대해서 백은 이제 이쪽을 치받거나 이쪽을 미는 것이 일강입니다. 치받아 가면 어떻게 받아가야 되나요? 이쪽을 늘고 나서 다섯, 한 번 더 밀겠다는 생각으로 보여요. 여덟, 이렇게 된다면 다음에 이곳을 두더라도 이제 끼워서 방비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백이 빈상각으로 나오는 것은 뭐 흑이 모양 자체는 충분히 둘 수 있죠. 빠져 나올 수는 있습니다만 백이 뭐 축과도 같은 형태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점점 중앙 쪽 흑의 모양이 좋아집니다. 지금의 이 급소 한 방은 날카로워 보입니다. 30초. 하나, 둘, 셋. 그럼 백이 넷, 다섯, 밀어서 두어가야 되나요? 일곱, 여덟. 네, 밀어가네요. 역시 이쪽 치받는 것은 지금 상대 의도가 바로 보이기 때문에 위징 선수도 더 어려운 길로 반발을 했습니다. 그냥 틀어막는 행마가 나올지 어렵습니다. 그냥 이쪽을 붙여서 막으려고 하는 것은 백이 치받는 것이 아니라 이쪽을 젖히기 때문에 모양이 좀 더 판단이 안 되네요. 여기서 완벽하게 틀어막는 수는 한눈에 보이지 않거든요. 백에 밀어가는 수가 정말 강수였네요. 지금 일단 이곳을 밀어서 다음에 여기를 막았을 때 어느 정도 백이 안녕을 갖출 수도 있기 때문에 겸사겸사 이쪽을 밀었습니다. 그런데 이 수에 대해서 만약 중앙 쪽을 확실하게 틀어막거나 아니면 이 한 점이 도움되는 방향이 없다면 그때는 이 교환 자체가 흑이 악수라서 오진 선수도 지금은 이 수의 의도를 잘 살려야 합니다. 오진 선수의 선택은 치받아 가는 수입니다. 치받아 가는 정도라면 네, 모르겠습니다. 과연 딕인지. 그럼 아직은 좀 더 행마를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어차피 이곳 틀어막는 수는 강렬하고 여기를 둬야 한다면 빠져나왔을 때 과연 이 과정에서의 흑의 교환들이 이득인지가 좀 의문이에요. 30초. 하나, 둘, 네, 지금 행마는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만약 이렇게 날일자 행마를 할 거라면 먼저 날일자를 하고 여기를 밀면 그때 치받는 것이 좀 더 좋았을 것 같은데요. 그럼 이렇게 빈 상각을 두면 지금 장면에서 백이 여기를 둔 거니까 흑이 훨씬 이득이고 뭐 백이 이쪽을 치받는다든지 이쪽을 치받아서 받더라도 충분히 이 수 자체가 급소 자리이기 때문에 흑은 그런 식으로 행마를 펼치는 것이 좀 낫지 않았나 싶습니다. 30초. 하나, 둘, 지금은 꼬부려서 받아가지는 않겠죠. 네, 지금은 이제 중앙을 한 칸 띄어서 나오겠죠. 일단 중앙으로 나오는 자세가 되게 괜찮습니다. 지금 이쪽을 나와 끊어봤자 여기를 나가면 중앙이 양단수이기 때문에 끊을 수는 없습니다. 나오게 해주더라도 아까처럼 백이 빈상각으로 나오는 형태를 만들어내거나 혹은 조금 더 백을 이제 괴롭히면서 중앙으로 내보냈어야 되는데 지금의 이 흐름은 위징 선수가 조금 우세합니다. 하나, 둘. 위징 선수가 생각보다는 쉽게 중앙 쪽 탈출에 성공을 했고요. 네, 지금 오유진 선수가 그럼에도 이 진행을 선택한 것은 저 꼬부리는 수에 대해서 좀 매력을 느낀 건데요. 꼬부리는 수요? 지금의 네. 수죠?
다음에 이곳 건너붙이는 것을 봐서 백이 여기를 이을 수밖에 없다는 뜻이고 이 교환의 매력을 느꼈기 때문에 지금 중앙에 이런 자세를 허용했는데 그래도 중앙 쪽 행마는 좀 아쉽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받아두었고요. 계속 뭐 이런 식으로 날일자를 해서 일단 쫓아야 될 것 같은데요.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우측에서 다시 모양을 넓혀가는 이런 흐름인데 30초. 하나, 저의 둘, 판단으로는 약간 셋, 백이 두기 편해 보입니다. 넷, 다섯. 일단 몰아가죠. 백이 두기 편하다는 말은 이 상변은 위징 선수가 잘 풀렸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흐름이 좀 백이 괜찮아 보이고요.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 흙의 모양에 백이 침입해서 나오는 변화이기 때문에 중앙으로 탈출을 지켜주더라도 좀 상대방이 괴로운 행마를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거나 혹은 이제 중앙을 틀어막는 식의 그런 결과가 나왔어야 되는데 지금은 둘 다 실패했기 때문에 위징 선수가 좀 더 좋은 흐름으로 보입니다. 이제는 오유진 선수 입장에서는 저 백도를 뭐 공격을 통해서 잡지는 못하더라도 최대한 이쪽에 이제 벽을 만드는 것이 좀 중요합니다. 그러면 하변의 모양과 호응을 해서 다시 이쪽에 모양을 키워가야죠. 자, 이곳을 두고 백이 한 칸을 띄면 우변을 향할 수도 있지만 하변을 키우는 데 있어서는 이 날일자도 참 좋아 보입니다. 저 행마입니까? 늘었을 때 네. 이 행마가 판단은 좀 어려운데 제 일감으로는 득이 안 될 것 같거든요. 어차피 백이 지금 한 칸을 띄어서 이쪽으로 나오고 싶은 자리였는데 지금의 이 행마가 훨씬 더 백의 입장에서 두텁고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쪽을 밀어가는 것과 혹은 이제 이 부근에서 활용을 할 때 항상 이곳을 찔러서 약점이 없는 점 이런 것이 백의 형태가 좀 좋아 보이는 이유입니다. 계속해서 백은 원하는 행마대로 탈출을 하고 있네요. 네, 저 친수는 약간 20초. 상대를 오히려 리듬을 준 것 같아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 막아두나요? 저 치고 이렇게 막을 거라면 그냥 이쪽을 넣는 것이 더 나았겠죠. 지금 백이 날일자 행마까지도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행마가 가능하다면 아까 이제 한 칸 띄어서 이렇게 압박하는 자세에 비해서 백의 자세가 훨씬 좋습니다. 30초. 네, 날일자까지 가게 되네요. 여기서 오유진 선수가 1,000원짜리에 이제 건너붙여서 싸우는 것이 어떨지 이 수가 통하지 않는다면 지금의 행마는 다 실패입니다. 되든 안 되든 여기는 일단 붙여야 될 것 같아요. 붙이고 끊어서 한 점을 잡으면 그때 이쪽 돌파가 있거든요. 그럼 백도 이 부근을 받고 나서 이렇게 싸움이 전개될 확률이 높은데 지금 이 싸움이 안 된다면 흑의 행마가 전부 이상합니다. 오진 선수도 그 수순을 보고 있는 거겠죠? 네. 지금 여기서 나와서 끊는 것은 아까 그냥 붙였을 때 늘어서 두는 것과 비교를 해보면 백돌이 하나 머리를 더 내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곳은 그렇게 중요한 자리가 아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싸움을 하는 데 있어서 아까가 유리하고 그래서 이 저친수가 상대에게 좀 리듬을 준 느낌이었습니다. 30초. 하나, 둘. 그냥 나와서 끊어가나요? 네.
우직합니다. 백근 막는 수밖에는 없겠죠. 네, 지금은 일단 막겠죠. 이제 막고 나서 백은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이 부근을 바로 움직이면서 싸우는 것과 여기를 하나 밀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여기를 밀면 원래 부분적으로 보면 이곳을 호구 치고 저 치면 또 호구를 쳐야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두었다가는 바로 한 점이 잡히기 때문에 흑이 그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곳을 둘 때 하나 호구 치고 끊고 이곳을 좀 하나 호구 치고 이쪽으로 잡는 식의 흐름이 될 텐데 이런 타협도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네, 끊어가는데요. 네, 여기서도 충분히 타협할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세 번 남았습니다. 네, 신중합니다. 네, 여기서 초읽기를 보내네요. 지금 흐름으로 볼 때는 오이친 선수가 싸우는 방식이 조금 이상해 보이긴 한데 굉장히 실전적이라고 느껴지긴 하고요. 막상 대처가 만만치는 않네요. 얼마 전 여자대회 결승에서 오유진 선수가 이 최정 선수와 만났을 때에도 사실 이 초반 포석 전개에 있어서 이런 점을 제가 좀 느꼈었거든요. 감각으로 보면 최정 선수 쪽이 좀 맞는 것 같은데 그 방향을 오유진 선수 선택을 안 하고 근데 막상 만만치는 않습니다. 희한하네요. 네. 지금도 약간 그러한 경우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게 싸우는 방식이 썩 마음에 들진 않는데 뭐 어차피 이런 바둑 이렇게 전투로 흘러가면 한 방이죠. 위징 선수는 초읽기 1회를 사용한 후에 늘어가는 선택을 했습니다. 네, 지금 타협은 뭐 생각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명 타협할 수도 있었는데요. 네. 30초, 하나, 둘. 네, 이제 타협은 없어 보입니다. 오유진 선수도 이 하변 쪽의 흙의 모양을 바탕으로 해서 백을 양분시키면서 공격하는 자세를 취하고 있고요. 네, 지금의 수법은 일단 앞서 젖힌 수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최선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위진 선수와 오유진 선수 대국 중앙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네, 이제 또 다른 대결 김다영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대국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이 바둑은 지금 무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김다영 선수가 방금 전에 이곳을 붙이면서 상변에서 중앙에 걸친 백의 모양을 키워나가는 시점입니다. 현재까지의 흐름, 형세에는 결국 이 중앙 쪽에 달려있는 것 같아요. 과연 백이 이쪽에 돌에 기대면서 이곳의 모양을 어느 정도까지 이제 부풀릴 수 있는지 여부, 그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확정감 면으로는 이유진 선수가 좀 더 여유가 있는 건가요? 아니, 집도 만만치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 사실 이 주변의 흙도 이곳도 세력이고 이곳도 세력이기 때문에 흙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이 백돌을 10개 만들 수도 있고 또 백의 모양으로 부풀어 오를 수도 있고 아직 이 부분이 미지수거든요. 김다영 선수와 이유진 선수의 대국은 이 중앙 쪽
이 부분의 정리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지금 장면에서 흙이 중앙 쪽으로 나오는 것이 참 두고 싶은 자리인데 과연 이쪽의 뒷맛이 어떻게 처리가 되느냐가 또 어렵습니다. 뭐 백이 움직인다든지 혹은 이곳을 먼저 끊고 나서 뭔가를 이제 시도할 것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 처리가 지금 중요합니다. 이 바둑은 조금 잔잔해서 네. 네, 위징 선수 바둑과는 좀 다른 흐름이네요. 김다영 선수와 유진 선수의 대국 잔잔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또 이 중앙 쪽 정리가 중요해 보이는데요. 저희는 중앙전이 아주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는 위진 선수와 오유진 선수의 대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지금 이 바둑이 워낙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네, 지금 이곳을 늘고 늘니까 네. 이렇게 진행이 됐어요. 그러자 날일자 두고 이렇게 두고 있는데요. 이런 식의 흐름이라면 역시 백돌의 타계가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 오유진 선수가 이 백돌을 가두는 데 있어서 여기는 중요하죠. 여기를 두면 이쪽 부분으로 백이 탈출하면서 과연 이 흙의 공격이 통할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 승부처입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네, 우변 차단에 가죠. 이 중앙으로 뛰어나온 돌은 더 이상 몰아가기는 어렵나요? 그쪽도 조금 노려볼 수 있습니다. 들여다보고 나서 다음에 이쪽에 이 백돌을 공격하는 과정에서 흙이 어느 정도의 벽이 생긴다면 조금 공격할 여지가 있습니다. 일단 급한 곳은 우와 중앙 쪽이겠군요. 네. 네, 오진 선수 뭔가 제가 지금 어리둥절하고 있는데 네. 흐름으로 봐서는 흙만 실수한 것 같은데 막상 만만치 않네요. 이런 경우는 두 번째인데 알파고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알파온가요? 아, 네. 뭔가 감각적으로는 이 다수가 선택하는 감각은 아니지만 결과는 또 만만치 않은. 네, 막상 실전적인 수들이 백도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중앙 쪽 백돌을 한 번 더 밀어가는데요. 아, 알파고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러고 보니까 어제 출람배에서 이 박주환 구단이 알파고 대국에서 나왔던 포석 진행을 좀 선택을 했었어요. 네, 미유팅 선수와의 대결이었죠. 네, 이세돌 구단과 알파고의 5국 내용과 초반 포석이 아주 똑같이 흘러갔었는데 그 초반에 미팅 선수가 먼저 틀리면서 그 대국과는 살짝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만큼 이 세계적인 기사들도 그 알파고의 수법에 대해서 깊게 연구를 하고 이제 받아들이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저도 이 알파오 선수의 형세 판단과 네. 흐름에 대해서 좀 받아들여야 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사실 울진 선수가 이 중앙 쪽을 정리하면서 박정상 구단이 이 수는 좀 이상하지 않은가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했었는데 제가 두 번 이제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네. 여기를 치받는 것과 이곳을 젖히고 틀어막는 행마는 사실 지금 봐도 네, 저는 그렇게 선택을 안 할 것 같습니다만 지금도 안 하실 거죠? 네. 생각보다는 바둑 자체는 만만치 않습니다. 우화 쪽에 백돌들의 공격이 있었는데요. 네. 이쪽 부근에 일단 이 흙의 공격을 좀 더 지켜봐야 되긴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100이 나쁠 이유는 없죠. 지금 100은 기분 좋게 중앙으로 나왔고 실수한 건 없으니까요. 백돌들이 갇히기는 했는데 그래도 안역은 꽤 넓어 보입니다. 네. 양쪽에 백돌을 몰아가면서 어떤 식으로든 집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이 하변의 흙의 모양이 점점 부풀어 올라야 합니다. 다음에 한 번 더 손을 빼면 이제 이곳을 들여다보고 공격하는 것이 강렬합니다. 백도 지금 지켜야 되고 뭐 이쪽 부분을 벌리는 것도 아주 크고요. 그리고 이쪽을 지금 찌르고 막는 것도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더 건드릴 수도 있습니다. 유진 선수가 확실히 과거에 비해서는 좀 더 전투적으로 바뀌었다는 느낌이네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게 느끼시나요? 예전에는 어떻게 해서든 좀 무난하게 판을 짜려고 하고 또 그러면서 이제 후반으로 이끌고 가려는 그런 생각이 강했기 때문에 그 순간순간의 선택에 있어서 조금 손해가 돼도 안전한 길로 많이 갔던 선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 확실히 기세도 중시하고 상대의 돌을 끊어가고 몰아가는 모습에서 과거와는 좀 달라진 면모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도 백돌들을 몰아가면서 실리 균형을 맞춰가기 위한 사전 공작을 하고 있는데요. 30초. 하나, 둘, 셋. 네, 또 한 번의 선택의 기로죠. 계속해서 백돌을 몰아가는 데 있어서 강하게 갈지 아니면 네, 적당히 갈지 지금 저수는 그래도 적당히 간 편에 속합니다. 강하게 간다면 어떤 수인가요? 강하게 간다면 그냥 이곳을 어깨 짚어서 이쪽에 있는 백돌과 이쪽의 백돌을 어쨌든 차단을 해야 계속 공격을 갈 수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곳은 당해주더라도 어깨 짚고 밀면 한간 뛰어서 일단 차단하고 싸우는 것이 강수였죠. 하지만 역시 실전이라면 이수가 좀 더 현실적인 선택으로 느껴집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날일자 일감에 대해서는 가른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백행마가 그렇게 완벽하게 나오진 않는다는 판단 같아요. 그럼에도 이곳을 두었습니다. 또 한 번의 숙제네요. 갈라갈 수 있을까요? 이쪽을 가르면 뭐 이런 식으로 붙여서 대응을 할 것 같습니다. 30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아, 일단 갈랐습니다. 저런 곳을 뭐, 숨도 안 쉬고 바로 가르는 것도 과거에 오진 선수라면 저랬을까 하는 생각은 들어요. 과거라면 어땠을까요? 좀 더 무난하게 뭐 이쪽을 걸친다든지 상대의 약점을 노리기보다는 최대한 이 후반전에 대비해야겠죠. 최정 선수와의 뭐 2년 연속 타이틀 매치를 통해 오진 선수의 바뀐 면모를 볼 수가 있습니다. 오유진 선수, 오늘 대국에서 참 과감한 면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진 선수도 잘 대응을 해가고 있는데요. 전반기 마지막 대결 7라운드입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